책이 왜 저렇게 커?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점심을 먹던 시간의 신은 문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신은 자신의 새 제자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씩씩하고 당돌한 첫째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음 여린 둘째 제자는 스승과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자는 말없이 스승의 다음 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제자여, 늘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너에게 묻겠다.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다면 너는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조각을 가져가겠느냐? 시간의 신이 묻자 셋째는 잠시 고민하더니 첫째와 둘째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첫째 제자는 기회를 놓칠세라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미래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재빨리 미래를 움켜쥐는 것이 가장 근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시간의 신은 첫째에게 미래를 주었고 무엇이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과거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과거와 함께라면 그 어떤 아쉬움도 허무함도 없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신은 둘째에게 과거의 조각을 건네주었고 무엇이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신은 과거와 미래에 비해는 턱없이 작고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손에 쥐고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찰나의 현재를 잘 다스려주겠느냐? 그러자 셋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의 조각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시간의 신은 의아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 어떤 시간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냐? 시간의 신이 다소 의아한 투로 묻자 그제야 셋째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한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미련도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창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잠든 시간까지 고대하지 않으며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 또한 굳이 잠들었던 시간까지 포함하여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현재가 잠들어 있는 사람 또한 자신의 현재가 채 잠들어 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데 부족한 제가 어찌 감히 이 딱한 시간을 다스려보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첫째는 대신 그를 비웃었고 둘째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들은 잠들었던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신은 기꺼이 이 시간을 셋째 제자에게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첫째와 둘째야,
내가 너희의 잠들었던 시간과 잠들 시간을 조각내어 셋째에게 주어도 되겠느냐? 그러자 첫째와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윽고 세 제자들은 각자의 시간을 받아들고 흩어졌습니다. 처음에 미래와 과거를 받은 첫째와 둘째는 신이 주신 능력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미래에 몰두하는 첫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여태까지 시시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고향을 떠나 더 넓은 땅에 터를 잡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려는 일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둘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젊고 고운 얼굴과 함께 나눈 정다운 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음에 아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와 그의 추종자들이 미래만 생각하느라 몽땅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은 그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들이 사는 땅에 안개처럼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안개 속에서 서로의 가족도 친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사라지자 그들은 무엇을 위해 미래를 꿈꿔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는커녕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쪽도 상황이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좋았던 기억에만 갇혀 그들은 예정된 이별, 세월의 흐름, 서로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음 여린 그들이 흘린 눈물은 쉴 새 없이 땅 밑으로 흘러 커다란 동굴을 만들어내었고 심약한 그들은 동굴 밑으로 꼭꼭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간의 신은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달빛을 등지고 그들의 침실 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시간의 신은 품에서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꺼내 손에 단단히 쥐고 그들의 머리맡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댕강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잘라낸 그림자를 한 손에는 빈 병을 들고 캄캄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몽땅 잊어버리고 남긴 안개처럼 뿌연 기억을 빈 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흘린 눈물을 주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세 번째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밤중엔 어쩐 일이십니까, 스승님? 시간의 신은 대답 대신 가지고 온 물건들을 셋째 제자의 학자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잘라낸 그림자와 기억이 담긴 병, 그리고 동그란 눈물. 스승의 의중을 어렴풋이 파악한 셋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대답 대신 잠이 든 채 축 처져 있는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집어 기억이 담긴 병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병 안에서 그림자가 우왕좌왕하며 감은 눈을 뜨려고 애를 쓰자 이번에는 동그란 눈물을 병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눈물이 그림자의 눈이 되어 맺히더니 그림자가 병 안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의 신은 잘라낸 그림자와 기억이 담긴 병을 셋째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그림자가 대신
이 기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거라. 지혜로운 셋째였지만 스승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생각하고 느끼게 하란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림자가 대신 경험한 모든 것, 그림자가 대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은 둘째처럼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며, 첫째처럼 경솔한 이들이 잊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이튿날 아침이며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말을 마친 시간의 시는 비로소 자신의 시간이 끝나감을 느꼈습니다. 옅어져가는 그의 스승을 바라보며 셋째는 다급하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오히려 낫다. 그들 스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럼 무어라 불러야 할지지만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기적이라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꿈이라고 부르거라. 이제 사람들은 너로 하여금 매일 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시간의 시는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짱 귀여웠다. 아이, 참. 많이 웃다 그래도. 네.